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집 앞 맞은편에서 장어낚시를 하려고 하네요. 배에다가는 물침대 포함해서 5승급 호태 차려놓고 오늘도 자연과 동화되어 하룻밤을 지새워볼까 하네요. 차릴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겨우 차렸어요. 그래서 던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장소예요. 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한번 장락을 해보고요. 미끼가 오늘 다 소진이 안 되면은 내일 또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낚시를 할까 하네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파이팅을 해볼까 하네요. 투척을 할까 하네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이에요. 미끼는 산찌릉이를 사용했어요. 수심은 가쪽으로 던진 것이 22m의 수심을 보이고요. 나머지는 25m, 30m, 34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벌써 중천에 반달이 뻔하게 떠 있네요. 반달이 조금 못 미쳐요.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이네요. 전혀 입질을 받지를 못했어요. 잡어 입질만 살짝살짝 건들지 잡어 입질도 활성도가 없어요. 이곳은 12시부터 한 2시 사이에 입질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시까지는 하고 눈을 붙일까 하네요. 지금 시간이 2시예요. 간간이 눕지만 살짝 땡기고 가지 장어 입질은 받아보지 못했네요. 아침에 자동빵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예요. 늦잠을 잤네요. 2시까지 전혀 입질을 받지를 못했어요. 자동빵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아침에 자동빵을 기대했으나 장어 얼굴을 보지를 못하고 깡을 치고 말았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